우리나라의 고유종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2014년 한랍자루에서 분화해 신종으로 발표된 낙동강유역의 고유종 잉어목의 낙동납자루를 만나봅니다. 낙동납자루의 학명은 파나키아 레티마르 기나타입니다. 한랍자루와 묵납자루가 섞인 듯한 느낌을 주는 종으로 수컷을 기준으로 몸통은 청색에 무늬가 퍼져 있고 지느러미는 붉게 물듭니다. 예쁜 외형으로 인해 국내 민물고기 애어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한랍자루와 낙동납자루는 별개의 종으로 서식처의 파괴와 유전자 교란 등 생태적 문제가 일어나기에 절대 무단 방류하면 안 되겠습니다. 낙동납자루의 주 서식지는 낙동강유역입니다. 낙동납자루 등의 납자루학과 어종들은 조개 속에 산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컷의 산란관이 길게 늘어지고 조개의 숨구멍에 알을 낳는 일종의 기생방식으로 번식합니다. 독특한 번식 습성 때문에 대량 인공 번식이 어렵고 일부 개인이나 수족관이 인공 번식에 성공한 적이 많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이유로 2022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되는 낙동납자루는 거의 대부분 채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말조개 등을 채집하거나 구매해서 수조에 넣어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수조의 치어가 보일 때가 있는데 대개 조개 채집 지역에 사는 납자루학과의 치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수조의 중하층에 주로 무리지어 머물며 헤엄칩니다. 납자루학과 중에서는 박시붕어, 뻥납줄갱이, 흰줄납줄개 대비 체급이 큰 편이나 은근 소심한 성격이 있고 수컷들이 지느러미를 펴고 경쟁하는 모습이 일품이기 때문에 6마리 이상 암수를 적절히 섞어 사육해야 이 종의 습성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본래의 서식지는 물속과 물밖 모두 수풀이 우거져 있기도 하고 수중이 돌로만 이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나사말과 어울림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류는 좋아하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강한 수류 대신 간접 수류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수조 내에서 수명은 평균 3에서 5년 내외입니다. 낙동납자루의 최대 크기는 10cm 내외로 납자루학과 중에서는 큰 편에 속합니다. 움직임 등을 고려해 최소 부자광폭 정도의 수조가 알맞습니다. 겁을 먹거나 점프를 잘하는 종은 아니지만 크기가 작은 수조에서는 점프할 수 있습니다. 수온의 적응폭이 넓지만 어떤 온도에서건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단 30도 이상의 고수온에서는 불연사할 수 있으며 컨디션이 나빠집니다. pH는 중성 7.0, 에갈칼리성 7.5 등의 대부분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잡식성 어종으로 먹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건조 사료를 주식으로 하되 가끔씩 냉동 장구벌레 등을 주면 더욱 건강하게 사육 가능합니다. 수서 곤충도 즐겨 먹고 갑각류인 새우는 좋은 먹이이기 때문에 합사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덩치가 큰 줄새우는 합사가 되는 경우가 있으나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잉어의 사촌답게 터프하고 식탐이 상당히 강합니다. 낙동납자루 수조에는 납자루학과의 소형종 각시붕어, 떡납줄갱이 등과의 합사는 피하는 것이 좋고 입이 작은 돌마자와의 사육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수컷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너무 적은 마리수보다는 오히려 많이 넣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수초를 뜯는 개체들이 있으나 먹이를 충분히 공급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낙동납자루 편이었습니다. 사육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